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네. 아, 여러분, 에, 안녕하십니까. 아, 시간 잘 갑니다. 2022년 1월 21일. 네. 자, 오늘 우리 룬카세 TV 스튜디오에는 심동보 제동님을 모셨고, 또 우리 이주천, 우리 공화당 애국정책연구원장님, 역사학자 이주천 교수님은 잠시 후에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예, 예, 예. 우리가 참 3인 토크를 한번 해보죠. 예, 예. 대한민국 최초로. 예, 예. 오프라인 사이에서는 이주천 교수님 잠깐 뵀는데, 예.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예. 예, 예. 자, 우선 좀, 들어오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본격적인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초이님, 오대시, 심동보 해군 제동님, 역사학자 이주천 박사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기대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도 제가 썸네일을 올리자마자, 예, 예. 이렇게 이제 그, 제가 볼 수 있는 유튜브에 그 관제실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 관제실이라고. 라이브 관제실? 관제실. 예. 어. 그 라이브 관제실을 찾아 딱 들어가세요. 보면 이제 화면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썸네일을 딱 올리면 바로 동시에 우리 승초이님이 들어오세요. 아. 뭐 5시에 올리던 뭐 5시 반에 올리던 6시에 올리던 간에. 지금 승초이님 같은 분은 굉장히 저도 이제 많이 나대근 분이 그러시죠. 예, 예. 방송 오실 때마다 예, 승초이님. 예, 예. 예. 본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민님, 아사달님, 예,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오늘 아주 뭐 반응이 뜨겁습니다. 스산나님, 한민님, 대성산 아 사나이, 예, 박근혜 대통령님 안 계시니 비상시국이다. 윤카세 TV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 좋습니다. 올해도 곽군님, 네,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월심님, 만나 호두과자님, 자자자자, 한민님, 고윌리엄님, 네,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말이죠. 자, 그, 껑충 뛰었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연주님, 한라스님, 민기니님, 네, 어서오세요. 홍한성님, 네. 예, 신동호님, 호주 시드니에서. 아, 네네. 네. 우리하고 2시간 차이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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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썩은 전국 바로 세워야 합니다. 네. 장르 대표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박성봉님, 정영교님, 자, 카티아님, 예, 하영봉님, 이순원님, 반갑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신명수님, 박종호님, 지금 경남 합천에 계시죠? 황경희님, 양창식님, 오늘도 화이팅. 한라스님, 자,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명킴님. 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이주천 교수님 연락을 좀 하고요. 네. 자, 이주천 교수님. 지금 국내 최초로.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찌걱찌걱한데.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가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뺄까요, 그럼? 그럼요, 그럼요. 지금 잘 들려요? 네, 잘 들리는데. 지금 잘 들려요? 네, 잘 들리는데, 예. 제 소리가 나와요. 잘 들리죠? 나와요. 예, 예. 잘 들리죠? 나와요. 아닙니다. 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 지금 저, TV를. 네. TV를 내가 켜서 그래요. TV를 줄 아, TV 소리를 줄여야지.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들리죠? 네네네. 예. 아, TV 소리를 키셨구나. 예, TV 소리를 켜놔서 그래요. 아, TV로 네.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군요. 보고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지금 저, 우리 공화당, 당사에서 지금 예, 앉아 계시는 예, 거죠? 예. 네네. 우리 신동보 제동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인사 좀 나누시고. 예, 예, 예. 조금만 큰 소리로 좀 외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본격적으로 지금 참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습니까? 우리 좀 괜찮습니다. 예.
아, 뭐 예, 감기 예. 기운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예 좀 그래 아직 완치는 안 되고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예. 네, 이제 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전국 현안을 쭉 한번 모아봤어요. 예. 윤석열, 홍준표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나, 네? 그 다음에 지금 3구 대선이 완전히 지금 이를 소위 말하는 문파, 예? 예. 민주당 골수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관장할 행정부 요철을,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는 현상. 예.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윤석열보다 더 유명해진 김건희. 예. 그 다음에 해군대위 출신 안철수가 뜨고 있는 이유. 네. 이래가지고 한번 좀, 전국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저 삼각, 토크니까 말이죠. 예, 예. 우리 심동보 제동님도 뭐, 바로바로 껴들으셔가지고. 예, 예, 예. 뭐, 제가 발언 기회를 예. 안 주더라도. 예, 예.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이거 감사드리고요. 2주 전 네. 교수님하고 또, 제가 또 싸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우리 저, 우리 심동보 제동님하고 네. 이수선 교수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윤석열하고 홍준표가 어제 그저께 이제 만난 거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윤석열 홍준표 중에 예. 누가 더 잘못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세요. 우리 이수선 교수님은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지금 저는 저 반반이라 보는데요. 아 반반이다. 아, 잠깐만. 아니 이제 그 네. 저 윤석열 후보는 정치 초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 지금 대접을 너무 일찍 그걸 내버렸거든요. 보안을 신문에. 그 기자들한테 벌써 낸 거는 네. 그 서로가 이제 잘못이 있는데. 야. 서로가 이제 그 보안을 유지해가면서 참아야 된다는 윤석열은 정치 초자 초자 아닙니까 초자. 아 이게 홍준표를 만나서. 예. 홍준표하고 나눈 대화 내용을 예. 윤석열 쪽에서 흘렸죠. 예예예. 흘려. 막전 막후에 써 있는 거는 구성 정치인 구체인데 이게. 네. 구체지만 옛날에 그렇게 한 구체를 지금까지 해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윤석열은 그 초짜니까 그걸 모르고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언론에. 아, 또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또 홍준표는 이 너무 일찍이 그런 거를 속을 내버린 거예요. 홍준표는. 아하. 자기 속을 내가지고 이게 초점인지를 모르고 이 저 자기 속을 너무 일찍 내보인 거죠. 그리고 국민의 연망은 정권 교체란 민심을 읽어야 되는데 예. 자기 사욕을 드러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낙인 찍기버린 거죠. 그렇죠. 그 양쪽 다 상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 원래 이렇게 딜을 하는 거거든요. 민심을 하는 거는 네.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이 그 돈 문제하고 여자 문제하고 밀담하는 거는 다 이야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세 가지는 지켜야지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네. 윤석열이 닦아버렸지 않습니까? 아. 예. 급한 게 윤석열인데. 닦았잖아요. 예, 예. 그건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심동보 제동님은. 예. 심동보 제동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천 교수님. 윤석열 말씀. 후보가 먼저 그 양자회동한. 해동 씨의 그 대화를 문제 깠다고요?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걸 언론에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언론에 나왔지.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한 게. 이제 아침에 자고 나니까 예. 언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한 측근 그래가지고 예. 홍준표가 이제 저 뭐냐 두 군데 에? 종로하고 대구 대구 중구 남구를 공천을 요구했다. 네. 네. 이게 내가 보기에는 홍준표. 여보세요? 저분 많이 들어오네. 이 교수님. 이 교수님. 예, 예, 예. 왜 저 뭐 이렇게 부실거리십니까? 네네. 네, 네. 잠깐만요. 네네. 네. 아, 이거 이제 마이크 저 이거 빼야 되겠나? 네네. 네. 예, 예. 말씀하세요. 아, 그러니까 전화 그걸 많이 안 해보신 모양이다. 아. 예.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썼는데 예, 예. 그 기술이 다 실패했어. 예예. 그래 하여튼 그 둘 다 지금 굉장히 패착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요. 특히 홍준표 후보는 완전히 떨어질 감 기다리고 있다가 완전히 불로소득 자충 꼼수로 보거든요. 하.
불로 소득을 올려 자충 꼼수야. 꼼수 부리다가 완전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는 이거로 해서 그 정치 생명에 거의 절단 났어요. 절단. 내가 보기에는 그래 보이고. 아, 그다음에 그러시구나. 윤석열 후보도 손실이 있는 게 홍준표 후보를 왜냐면 제일 경쟁자였잖아요. 경합. 그렇죠. 끌어들여가지고 원팀을 구성해서 성수효과를 좀 창출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게 완전히 그 파도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홍준표 효과, 그 예. 원팀 효과 완전 날아갔어요. 소멸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다 그냥 이런 것만 있는 그 해동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무하던 짓을 한 거지 아무하도록. 나는 어떻게 보냐면 예. 지금 우리 이춘 교수님은 윤석열 쪽에서 흘린 게 예. 잘못한 거다. 원인 제공을 한 거다. 응? 그렇죠, 그렇죠. 흘리면 안 되지. 아,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 교수님 뭐냐면, 정치권에서는 흔히 그러는 거다. 나눠먹기를 한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무리한 것이 아닌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그러는데, 네. 이게 윤석열이가 정치를 몰라서 그렇게 흘린 게 아니라, 정치판에서 흔히 이게 아, 안 되겠구나.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구나. 예, 흘려가지고 네? 잘라버리는 게. 그럴 때는 아, 이 양반하고 빨리 이거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이거 정말 사람을 졸로 보고 말이야. 홍준표 말이야. 이거 정말 오냐오냐 했더니 완전히 배 튀기면서 어따 대고 지금 공천 5개 중에 2개를 달라고 그래. 자기 이속 챙기려고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렇죠? 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천 교수님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예예. 예. 그 점을 해서 일리가 있다고 봐요. 아, 예. 예? 예.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내버렸어요. 홍준표가 네. 예. 너무 자기 속을 일찍 보였다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해가면서 공적을 세우면서 차차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지. 힘을 얻고. 아. 너무 급했어요. 예, 너무 급했다니까요. 이제 그 아 나는 뭐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예. 화끈하게 나오면서 글쎄 예. 뭐 한 일주일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차차 시간 갈 있는데 예. 너무 급하게 먹으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성 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준표 성격이 그렇거든. 예. 홍준표가 무지무지하게 급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침 생각 다르고 오후 생각 다르고 하는 건데. 우리 저 신동보 제동님은 뭐 한때 그런데 예. 홍준표 캠프에 계셨기 때문에 아 제가 저 지난 오늘 작년 10월 30일 네. 토요일 날 네. 그 하루 전날 막 그 지지 선언 좀 해달라고 야단했더라고. 그래 마음 약해져 가지고 네. 저도 뭐 홍준표 의원에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준이 난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지지 선언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는 굉장히 제가 좀 후회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완전 엉망이야. 야. 아, 인간성이 그냥 틀림없더라고. 내가 굉장히 이거 나도 대선 저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인데 야. 정식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예. 그리고 그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결심을 해서 지지 선언까지 했으면은 본인이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표시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아주 저는 그. 좀 특이하게 느꼈어요. 이거 완전 인간 말자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 있나? 저는 뭐 또 다른 워낙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예, 예. 아, 이왕이면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자. 예. 아, 그게 그 사람이 그게 아니냐 해서 이제 했는데 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후회스러운데 근데 하여튼 그때 딱 느낀 거 작년 10월 30일 지지선언 이후에 현재까지 한 두 달 동안 느낀 거는요. 네. 홍준표 의원한테 계속 내가 보잖아요. 예. 관심 있게. 전혀 제가 기대한 거 아니야. 아. 아, 이 사람은 진짜 대통령 후보로 만일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윤석열 후보 대신에 됐으면은, 이것도 굉장히 낭패를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오히려? 예, 예, 예. 왜냐면 인간성이 완전히 이상하더라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이제 왕팀 구성을 위해서, 예. 진짜 뭐 자기 경쟁자였지만은 예. 현재 국민의힘의 제일 야당의 대선 후보잖아요 윤석열. 예. 예. 둘이 만났다 이거야. 굉장히 늦게 만난 거죠 사실. 그렇지. 야 하려면 빨리 해가지고 화끈하게 해줘야지. 두 달 반 만에. 그 사나이가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참 아니야 뭐 그냥 팍 돌아주는 게 맞는 것이지. 네네네.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늦게 가지고 불고 오늘이 저 대선 47일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8일 전에 만났단 말이야. 이야. 만나가지고 기껏한 게 자기 이속 챙기려 하다 덜통 놔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예, 아니, 제가 저 홍진표 의원을 2018년인가 3년 좀 넘었는데. 예. 그 교수들 모임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어허. 우리 공화당 오기 전에. 예. 한 20명 모여가지고 이제 저 건설적으로 뭐 좋고 나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어떤 분이 저 서울대 명예교수인데 한번 좀 쓴소리를 좀 했어요. 말 좀 막말하는 거 조금 조심하라고. 아하. 그랬는데 감정 절제라는데 흥분을 해가지고 어허. 20을 30을 이야기하더라니까요. 혼자? 아니 근데 우리 그 모임에서 초대받아서 한번 갔는데 그래서 감정 절제가 안 되고 네.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넘기고 교수들인데 예. 한 20분을 갔다가 성이 나가지고 그렇게 잔소리 비슷하게 하더라니까요. 아,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예. 화가 나가지고,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속을, 그걸 듣고. 네. 그 분위기가 완전히 깽판되버렸죠. 아. 그랬는데, 내가 나오면서. 예. 저래가지고 지도자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하. 일단 예. 그 흥분하면 말이 많고. 예? 예, 예. 저,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절대 못 듣지.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아, 절대 예, 못 듣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절제 말을 해도. 스타카토로 딱딱 끌어 요점을 말해야 되는데 지도자는 예예 예. 일단 말을 시작하면 말이 많아 일단은 말이 그렇죠 예. 끊을 수가 없지 끊을 예, 수가 그러니까 이제 저 듣는 사람이 진전을 들을게 진전을 내 아. 지도자는 여러 사람 부하들 의견을 듣고 참모들 의견을 듣고 네 그러니까 결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여러 의견 중에서 마지막에 파이널 디시전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자기가 줄여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줄이고 예. 근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 성격이라든가 이거 보고 이거 지도자 따면 문제가 많다 그런 첫 인상인데 한 번 만났는데 그런 인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 말씀 뭐냐 이 교수님 예. 제 생각에 홍준표 의원이 예. 그 근정시의 선거대책본부장이 한마디 했잖아요 예. 지도자의 걸맞지 않은 그 구태를 보였다 이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방작이 이럴 때 없다 그래. 자기 본인이 방작이야. 아이 방작이 이럴 때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그래. 본인이 방작이 이럴 때 없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럼요. 와 완전히 뭐 윤석열이가 너는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거들먹거리고 오만하고. 어? 사사건건 윤석열 조지고 또 김건희 조지고 뭐 내가 뭐 만나러 가기 전에는 뭐 선거 방향을 정해주러 간다는 동 아니 그래도 지가 대통령에 한 번 된 사람이라면 그 모르겠어. 네. 어? 예. 무참히 깨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지방선거 완전히 뭐 완전 지방선거 때 우리 이 교수님 예.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예. 당시에 그 지방선거에 나왔던 18개 시도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홍준표 보고 당대표인데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 표 떨어진다고. 네, 오지 말라고. 오면 표가 올라가는 게 깎아본다 이거야. 오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걸 맞아.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뭐가 있냐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은 용납을 못합니다. 홍준표가. 예. 그러면 그 리드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18개의 그, 이제 그 지역의 맹주들을 뽑는데, 내가 볼 때는 홍준표는 이제 차기 대선을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누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인물이 되면, 자기한테 이제 장애물이 된다 보는 거지. 그런 생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축당시켜버린 거야. 어? 딱 들어와 보니까 뭐 당에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그림자가 막 구석구석 있으니까 어? 이거 잘라버리자 말이야 무참히하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때 지방선거 때 생각해 보세요 오지 말라겠다고 국민의힘이라는 게 희한한 당인 거야 정말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거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예컨대 자 홍준표는 지금 작살이 났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일주일 안 돼가지고 또 올 겁니다.
네네. 또 일주일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올 거예요. 아니, 이번에 그, 저, 생각해보세요. 그, 후보 경선할 때, 그, 무소속에서 있다가 들어왔잖아요. 5만 가지 망신을 당해서 들어왔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 개인기는 대단한 사람이거든. 사실은. 네. 예? 네? 손발리기 이런 거는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언어 이런 거 좋은 능력. 예. 네. 근데 이번에 뭐 왕창 작살이 났는데, 네. 자, 홍준표하고 이제 윤석열하고 손을 잡는 것은 일단은 실패했어, 또. 예? 네? 그러면 하여튼 윤석열 입장에서, 우리 이천 교수님. 예, 예.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윤석열이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선 다 실패하고 있거든? 예. 김종인도 저런 상태지, 이준석과도 뭐, 내가 볼 때는 뭐 저게. 그러면 이제 홍준표하고 저러지. 또 안철수하고 단일화도 지금 어렵지. 어떻게 보면 이게 윤석열이가 지금 사실 지금 고립무원이에요. 예, 예. 결과를 떠나서. 예. 한번 좀 분석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 홍준표하고 윤석열이가. 예. 칼집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아. 그 정복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칼집이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칼을 베면 잘 베면 되고. 네. 인간관계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 인간관계라든가 친화력에 머리를 참기름을 돌릴 필요가 없는 직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 판사 오래 하면은, 정계에서 안 된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아. 그래서 변호사 한 사람, 문재인 같은 경우에. 예. 노무현 같은 사람은 변호사 하면서 대중들에서 변호사는 아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링컨이라든가 해서 다 변호사 아닙니까? 아. 그래서 판사 검사는 정치 바로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이 사람이 지금 정치 초자인데, 검찰총장 했는데, 대통령 하겠다고 꼬드긴 사람이나, 예. 정치하겠다고 나온 사람이나, 참 문제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 칼집이들은 누가 사람들 눈치 보고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두 가지라 그랬죠, 난 지금. 지금까지 올라온 게, 복수심. 그렇지. 자천당은 복수심과 출세 욕망이 출세주의자로 뭉친 인물이에요.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철반, 얼굴이 두껍는가. 아. 그 얼굴의 상이 부르도크 상이거든요. 아. 진돗개 상이 아니고 부르도크 상입니다. 부르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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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먹이가 있으면 확 물어버립니다. 아. 안 녹습니다. 뭐, 이거, 불독구는 사람이든지 고기든 그런지 물어보려면. 예. 절대로 안 녹습니다. 아. 상대방이 최후가 될 때까지. 예, 예.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천 교수님이 예. 또 뭐, 관상도 보세요? 아니, 그 관상이 완전히 불독상이더라고. 아니, 무속인이십니까? 아니, 무속인 아닌데. 제가 20대 하도 이, 저. 예. 하도 운이 안 풀려가지고. 예. 하는 것마다 빠개져서 주역책이라든가. 자주관상 그걸 좀 독습을 좀 했어요, 독학을. 아. 네. 근데 전형적인 불독 상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김근희도 예를 들어서 미인 아닙니까, 김근희가. 예. 미인이가 넙사해가지고 결혼하지 않더니 미인이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 그냥 고기 등을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덥쇠 떠서 물을 끓는 게 불독 상이거든요. 불독구. 예, 예. 진돗개 상은 생각을 하면서 묵습니다. 이 고기 덩어리가 내한테 좋은가 나쁜가. 아. 예? 멀리 생각하면서 진돗개는 영양이 생각하면서 하는데 예예. 불독구는 막막 물을 부른다 이야기야. 박 대통령 45년 구형 때린 거 아닙니까? 아. 아무 생각 없이 야 이거 때리면 출세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45년 막 쳐버리면 예. 내가 출세하겠다. 예. 검찰총장 되겠다 각오하고 친 거예요. 하. 그게 불독상이에요. 아.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여자관계도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아 이야. 예, 그런 거예요. 아, 그럼 관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그, SNS에 보니까, 아, 지금 봤어요. 예. 모신 사람을 치는, 방골상이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윤석열이가. 어떤 또 무속인이 그런 말을 해? 아니, 무속인 아니고. 아. 이 관상이 그렇게 딱 놓은데요. 모신 사람을 치는, 방골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자기 윤석열이 근데 굉장히 배신행이고, 뭐, 김평호 변호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배신행이고 난폭하고 오만하고 탐욕과 허영심이 가득하고 관상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관상이라는 게 이렇게 논다니까. 굉장히 그 보면은
그 저도 딱 느끼는 게 있거든요. 좀 일반 그 온화한 그 그 상식을 가진 예? 선한 사람 인상은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이주천 교수님하고 그 우리 심동보 최동님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면은 서운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보수 우파신데 지금 윤석열을 지금 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삼국지 여포상이라고, 여포. 아하. 예, 네, 여포. 그렇지. 네, 여포상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나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들.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파만 했던 분들이, 네. 지금 윤석열의 반, 안티 윤석열이 된 게, 그 뿌리가 박근혜 대통령 그 45년 구형 때린 거,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감옥 보낸 거, 그거 아니겠어요? 교수님.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화당 뭐 조원진 대표 지지율이 예. 뭐, 한, 뭐, 10%만 나와도 조원진 대표를 재산후보로 하자고 하겠는데. 그렇지 말입니다. 안타깝네요. 조원진 대표가 뭐, 이게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조원진 대표는 지금 지지율이 1%도 안 잡히대. 아, 지금. 이런... 아, 지금 뭐, 누구 지금 불 지르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약 올리는 겁니까, 지금? 아니, 네? 저도 조원진 대표 같은 분이 좀, 그, 좀 지지율을 받으면 좋겠는데. 예, 예, 예. 좀 안 잡히는 거야. 네. 아 저도 좀 그 저 그 경험을 했잖아 이번 대선에. 네. 나도 그 지지율이 유심히 보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비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워요. 저 이천 교수님. 그 조원진 대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이천 교수님도 좀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책임져야죠. 연구원장인데요. 예, 네, 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아, 맞다. 이준성 교수님 거기에 네. 거기 같이 있잖아. 소속돼가. 아. 네, 네. 저하고 전이지. 이 교수님. 예, 예. 갑자기 조원진 대표 얘기 나오니까 왜 침묵? 제가 그 당의 사정을 이렇게 시시콜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집안의 사정을 누가 뭐 마누라든 옆에 있는 남편이든 밖에 나가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아하, 네. 그렇죠. 예, 예. 제가 약간 농담 비슷했습니다만. 예. 그 농담이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윤석열은 그러면 홍준표도 없이, 김종인 도움도 없이, 이제 갈 수밖에 없나요? 지금 이 교수님. 예. 지금 그 제 시간이 있으니까. 예. 홍준표 스타일이나 답답한 또 윤석열 아닙니까? 네. 또 이제 서로 저 조킹 외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아.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눈밑에서 죽게 뭐 이거 준다 안 준다 어쨌든 간에 합의가 윤석열과랑 상의가 될 겁니다. 예. 그게 정치가 그런 거거든요. 네. 우리 심재동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는 보니까 다 지금 그 아시는 내용이 네. 이번 그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싫다는 거야 국민들이. 예. 지금 제일 저 여당 그 정부 여당 그 저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예. 그다음 제일 야당 대선 후보 윤석열. 네. 지지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 비율이 거의 배예요 배. 배죠. 배. 예. 그러니까 35명이 네. 좋아한다면은요. 네. 그 70명이 배에 가까운 70명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 그러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배로 많은데 그 중에서 대통령 뽑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마음이 안 내키면서도 억지로 시집가는 게 어떤 기분이 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꿔야지. 하... 그렇잖아요. 아니 저 신랑이 진짜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감정이 더 많은데 네. 억지로 지금 시집 가는 기분이라니까요. 그러면 빨리 그저 중단해가지고 팽생 후회하고 살 바에는
신랑을 바꾸라 이거야. 지금 저 최종 그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신랑감이 없느냐? 네. 그 사람들보다 호감도가 비호감도가 소위 싫어하는 사람 비율이 훨씬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깨끗하고 도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예. 또 부인도 없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대안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정당이 좀 작고 하더라도 필요하면은 그런 사람을 해가지고 대안으로 생각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 지금이라도. 왜 억지로, 그럼요. 왜 억지로 하냐고. 아, 지금이라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 가능하죠. 지금 47일 전이잖아요. 아하. 아직 그 본후보 등록할 때까지도 한 20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월 13일, 14일 양일간 하. 후보 등록하는데. 그러니까 저 추석, 아니, 아니, 설 지나고 딱 2주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설 지나고. 그러면 설 민심을 보고 그때 이거 정하면 되는 거죠. 그 이천 교수님. 저는 아까 말씀 드린다면, 예. 이게 지금 저 아까 홍준표하고 저 재결합인데, 예. 그냥 이혼했다가도 다시 재결합할 수 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자식 때문에, 아. 자식 때문에, 국가 때문에 이런 핑계. 이혼했을 때 재결합은 자식 때문에, 교육 때문에 하고 여기는 그 저 당 때문에 또는 저 정권 교체 때문에, 예. 국민 민심 때문에 해가지고 재결합하는 조건이. 안철수 현상이. 예. 안철수가 지금 12에서 15%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지도가 올라가면, 이 두 사람 다 홍준표든지 윤석열이가 위기를 느끼고, 예. 또 재결합 하자고 또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체 변수가 아니라, 이니시티브를 안철수한테 뺏기게 되는 거죠. 주도권을 그렇게 되면.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미 주도권이요. 안철수한테 넘어갔어요. 윤석열 후보가 진짜 완전히 그 캠프에, 도대체 그 전략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안철수 후보가 어제 김동길 교수 찾아갔죠. 저는 김동길 교수 잘 알거든요. 제 유일하게 4년 전에 책 낸 저기 추천서 쓰실 수 있잖아요. 제일 먼저 쓴 분이야. 아, 그러셨구나. 예, 추천서 저 놓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김동길 교수와. 오. 제가 잘 안다니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해군이. 거기에 김동길 교수가 그 링컨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링컨 아카데미를 한 7, 8년 전에 그 결선을 할 때. 아. 직접 24명인가 그 발기인을 본인이 직접 선정해 발표를 했어요. 아하. 거기 내가 육해군 군 출신을 제가 유일하게 들어있다니까. 아. 발기인의 김동길 교수님의 링컨 아카데미에. 네. 그때 그 멤버셨구나. 멤버로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발표를 하시면서 왜 이 사람을 했는지를 설명을 다 하시더라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죠. 아니, 저를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 근데 그 우리나라 그 저 학계 뭐 각 그 관계 뭐 등등 정치 뭐 해가지고 상당히 뭐 이름 있는 사람들. 예. 그게 다 망라되어 있어요. 그 24명에. 거기 내가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매월 그 저 리컨 아카데미에서 토론 모임을 하고, 예. 그, 오찬을 하잖아요. 아. 그, 김옥길 기념관. 또는 아. 그 개인 사적, 그 같이 붙여 있거든. 그렇죠. 그, 이제 안철수. 거기서 냉면 만두 많이 먹고. 그럼요. 좀 냉면도 먹고, 뭐, 많이, 다양하게 하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어제 거기 사절을 찾아갔더라고요. 그렇죠. 그, 내가 그 눈에 서네. 예, 그럼요. 그 안에 막 책도 많고 그러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근데 이게 완전히 이게 그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예.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라면은 보수다운 행보를 정확하게 해라. 그걸 안 하고 엉뚱한 짓을 계속 한 거야. 나는 진보도 아니다, 보수도 아니다, 뭐 이렇다고 아주 계속 정체성 자체를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행보를 예. 계속했다고. 그래도 5.18 덜미고 김대중이 덜미고 뭐 노무현이 덜미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보수 쪽은 완전히 뭐 집토끼는 완전 원래 지작이 돼 있는 식으로 너무 안일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버렸어. 그런데 지금 대선을 불과 47일 남겨둔 이 시점에 보면은요. 예, 예. 안철수가 야금야금 보수 행보를 계속 결정적인 거를 포스를 딱딱 두는 거예요. 그저께 뭐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영입, 그 순대 본부장을 영입했잖아요. 예, 예. 어제는 김동길을 딱 예방해가지고, 그것도 직접 찾아가, 자택으로. 네. 핵심, 어제는 저, 그 뭡니까, 저 후원회장, 위촉을 했잖아요. 어? 그러면서 보수 포식을 그것도 계속, 그렇게
전통 보수 애국 국민들이 예. 윤석열로 왜 계속 비호감도 더 많고 마음을 못 붙이고 이러고 있는데 예. 안철수가 그걸 다 지금 이거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야. 지금 저 이준 교수님 예, 예, 예. 지금 방송하는데 좀 예. 불편은 없으시죠? 아, 예. 지금 저 제가 보충한다면 네. 안철수 이제 현상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는데. 아하. 안철수가 이제 부산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예예. 예. 나왔는데 저희들이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나올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반공적인 교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저 대학교를 가고 이럴 때부터 교사들이 전부 다 교체되었습니다. 예, 예. 사회가 뭐 역사, 생물 이런데.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중도 자익적인 전교조 쪽에 교사들이 부산고 경남고 쪽에 많이 들어왔어요. 예예예. 예, 예. 전교조 사항 역사 사람들이 교사들이. 네. 그때에 이제 그 영향을 입은 1세대거든요. 자익교사들. 아하. 예, 그랬는데 경고도 마찬가지고 경남고도. 예. 그랬는데. 과학을 했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적인 소양이 전혀 없이 그렇죠. 박원순이의 에스코트로 안내를 해가지고 정치됐어요. 시민단체 그걸 배우고 네, 박원순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포항대책 이사 쪽으로 영입되고 해가지고 정치 처음 시작은 좌파 쪽에 발을 담갔다가 네. 정치 지금 인생 10년 아닙니까? 올해 딱 10년이에요. 안철수 10년 정치 10년 그렇죠. 10년 정치 뭐든지 직장에 10년 있으면 물이 올라버리거든요. 테니스든지 뭐든 군인도 마찬가지고 네. 교수도 그렇고 전부 다 10년 때 물이 올라버려요. 그렇죠. 10년. 그러면 이때 이제 뭐가 해야 되는데 가족들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이재명하고 윤석열 장모라든가 김그리권에 대해서 너무나 대조가 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패밀리 아닙니까? 예, 예. 정상적인 와이프. 그러니까. 그 학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독일 갔다 오면서 예. 독일에 한 1년 동안 있다가 사람이 달라져 왔어요.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그런데 여기저기 우파 쪽에 단치면서 이런 스피치를 좀 봤는데. 예. 사람이 달라져 왔더라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파 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도 아마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는가 봐요. 예. 근데 이제 우파로 좀 돌았었는데 여기 지금 핵심이 뭐냐면 최진석 교수나 그 다음에 김동민 교수 철학과 예. 율린이 인문사회과학의 교수를 자기한테 영입한 거는 자신의 그 IT라든가 공대 쪽에 그렇죠. 그런 그 저 인문사회과학적 정치 사회과학적인 결함을 핸디캡을 메꾸고 예. 지금 이재명이라든가 윤석열이가 이런 윤리 도덕적인 정치에 지금 정치가 기본이 발을 정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네. 바른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할 때 발을 정자거든요. 예예예. 예. 정치는 바른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네. 두 사람이 저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은데 자기가 선대위원장으로 철학과 교수를 둘이 임명한 거는 완전히 이거는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이게 유권자에 대한 메시지가 네. 카터가 조지아 주지사라 해가지고 그 저 인권하고 이 도덕정치 예. 도덕정치를 캐치프레이즈를 걸어가지고 와싱턴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런 현상이라니까요, 한국 지금. 아, 안철수. 교수님은 지금 안철수. 뭐를 폴리틱에 끼치는 데 그런 거예요. 아하. 어느 선대위원장, 어느 과거의 정치가들이. 네. 인문사회과학으로 역사라든가 이런 거, 이제 윤리라든가 이런 철학한 교수를. 선대위원장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 사회를 바로 굉장해보시오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 없어요. 전진문화한 거예요. 전부 다 정책 교수라든가 법학이라든가 이런 기술자들, 정치 기술자들. 네. 정치 기술자들을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이라든가. 예. 이런 기술자들을 안차가 청약을 쓰게 했지. 표만 끌고 모으겠지. 예. 나라의 근본이 도덕이다. 네. 도덕을 세우고 양심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철수 현상은. 예. 굉장히 지식인들이 주목을 해야 될 현상이다. 아. 이 안철수 바람이 어디까지 갈지 저는 괜히 궁금하고 또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준 교수님은. 저도 동감입니다. 10년 전에 이제 안철수 바람이 불었는데.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그때는 뭐 2030이다 해가지고 중심으로 이 안철수 현상이 나왔다면은 지금은 안철수 현상이 내부 질적으로는 다르지만 이건 다분히 현상이라고 부를 만큼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 심재도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우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딱 그 느껴져요. 그러니까 최진석 교수라든가 김동률 교수 네. 딱 영입한 핵심 딱 포스 두 개를 딱 박아버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김동률 교수도 원래 그 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예, 예. 굉장히 김동률 그 TV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무수하게 좀 그걸 했어요. 그렇지. 전적으로 윤석열. 굉장히 그 그렇지. 윤석열 후보가. 우호적으로. 우호적인 그 방송을 많이 했다고. 아, 그러니까 이 하나의 보수의 후보로서. 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까지는 최종적 국민의힘이 됐는데. 예. 그전에도 계속 방송을 했어요. 윤석열. 검찰청장 할 때도. 아하. 내가 김동길 교수, 김동TV 자주 보거든. 아. 했는데. 아직까지 김동길 교수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하. 야, 근데 딱 안철수 후보를 갔잖아요. 딱 김동길 교수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에? 워낙 인물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딱 핵심적인. 아. 왜 다른 후보들은 저 여러 가지 막 얼룩이 많이 쳤다는 거지. 그렇죠. 부인 문제, 본인 문제, 뭐 그냥 엄청 많잖아요. 이재명, 윤석열. 워낙 인물이 깨끗하다. 인간으로서 겸허하고. 하. 교만한 빛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딱 정확히 보았잖아요. 극찬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겸허하지 않고 교만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 되기 위해, 이 말이 참 나는 거 같아요. 지저분하게 안 한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막 비호감다가 막, 그 국민들이 느끼잖아요. 네. 근데, 김동길 교수가, 딱 이렇게 임무평을 딱 해버렸더라고. 이야, 그 굉장히 쉽게 표현하면서 딱 느끼잖아요. 그, 이 교수님. 예, 예. 그 심재동님 말이에요. 예, 예. 제가 여기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이라는 것은, 최고 행정가이면서, 탑 레벨의 정치 지도자를 뽑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덕성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조계원 총무원장님을 뽑는다던가 네? 승진자는 아니죠. 무슨 뭐 신부 무슨 저 뭡니까? 추기경을 뽑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워낙 정말 이건 뭐 지저분하다는 거지.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뭐 형편없으니까. 예, 예. 아, 보통 사람이 그렇지가 않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 예, 예.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예. 예, 라디오를 좀 꺼 주세요. 그 저 뭡니까? 아, 그럴까요? 그 소리를. 예. 전화기에만 의존하십시오. 아, 예,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데 난 여기서 안철수의 한계를 좀 이해하고 싶다, 이거야. 한계? 한계가. 한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윤석열이가 30몇 퍼센트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가 지금 17%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예, 예. 이거 뭐 대단한 변화지. 예, 엄청나지.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깨끗한 사람에 대한 열풍이 불 수도 있지만, 국민들도 이게 무슨 뭐, 깨끗한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직자를 대통령을 뽑는 건 아니란 말이야. 예? 예, 예. 근데 거기다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언론이 집중적으로 지금 조명을 안 해요. 예,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완전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냥 한쪽에다가 그냥 그 붙이는. 예. 한 꼭 집장 쓱 하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 또 대단한 건 거거든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 기성 언론이 차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역시 SNS 시대는 틀림없는 거예요. 예. 나는 그래서 안철수가 만약에 여기서 소위 말한 윤석열을 싫어하는 국민들, 보수이면서도 윤석열을 싫어하는 반 윤석열, 그, 보수들, 한테 한 방 때리면, 나는 역전할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 예.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로서는
어떤 그 극약, 난 극약 처방을 해야 된다고, 안철수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어제도 보니까 그 중간 평가 하겠다. 국민의 지지도가 뭐 50% 안 되면 뭐 물러나겠다. 이것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안철수가 한 방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걸 보는데 이게 심재동님. 예. 안철수한테 한번 아이디어 좀 주시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안철수 후보 같으면요. 한번 아이디어 좀 주셔봐. 그 제가 출마 선언할 때 예. 내셔 공약과 꼭 좀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 그리고 지금 북한 핵 문제 있잖아요. 네. 엄청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대선 판국에. 북한이 어제 김정은이가 지시했잖아요. 네. 모라토리엄 우리가 그거 치운다. 그거 치우자. 검토하라. 그 핵실험 다시 하고 ICBM 다시 발사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네네. 그거 하면 완전 바뀌어. 근데 지금 이거 어느 대선 후보 중에서도요. 예. 지금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이 해결할 최우선 1번 과제가요. 북한 핵 문제예요, 사실은. 경제가 아니라니까. 아. 왜? 경제야 조금 잘 살고 못 사고 차이지만은 북한 핵 문제는 죽냐 사냐 문제예요. 그걸 대통령 책무 죽냐 사냐가 제일 더 중요하잖아요. 이거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런데 다음 대통령은요, 이 북한 핵 문제 해법을 확실히 내놔야 돼. 허허. 그러면 안철수 딱 치고 나가야 돼. 북한 핵! 아. 내 임기 초에 다 제거해버리겠다. 딱 나가야 돼. 나는 제가 확실한 보고를 내놨거든. 네. 내가 그랬잖아요. 딱 대통령 3월 9일 당선 발표와 동시에 김정은한테 바로 메시지 당선자로서 보내는 거야. 그 핵, 북한이 보유한 핵을 전부 수송선에 실어가지고, 예. 지정한 항구에 대기시키라. 안 하면은, 당신 그 정권을, 체제를 완전히 그 청산해버리겠다. 김정은 체제 자체를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강하게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수송선에 핵을 적절히 시키고, 예. 그대로 그냥 반출해버려야 돼. 그래야 제거해야 돼. 안 한다? 하면은, 김정은이가, 그,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 있잖아요. 예. 김정은 체제 자체를 완전히 그냥 그 외부 정보 유입이 주 수단인데요. 피한번을 가지고, 완전히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가지고, 예. 각성시켜가지고요. 내부에서 완전히 엎어버려야 돼. 그래야 북한 체제를 완전히 청산시켜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안철수 가야 되는 게. 네, 나는 그 확실한 방법을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 완전히 블루오션이에요. 이 문제를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뭐 선제타격 하겠다. 네. 택도 없어요. 선제타격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니까. 자, 그 이렇게 수직 발사를 세웠다 이거야. 예. 그냥 쏴가지고 위로 올라가지고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렇죠. 또 그 자체로 그러면 우리 쪽으로 발사할 건 모르잖아요. 그 선제타격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니, 그, 이제, 지금 못한다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한 킬체인으로 보복과 응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킬체인 한다는 말은 쉬운데, 예. 그럼 언제 선제 타격하냐, 이거야. 그, 발사들을 세웠다. 예. 고체를 다 주입했다. 네. 스위치만 누르면 날아간다, 이거야. 그럼 이게 동해로 날아갈지, 남쪽으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 왜 수직 발사대에서 그냥 일단 올라가고. 걷다 대고 무조건 때릴 수 없다. 근데 그걸 어떻게 때리냐고. 현실적으로 선제타격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뭣도 모르고 계속 주장한다니까. 뭣도 모르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거죠. 윤석열이는 그걸 알 수도 없고 지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윤석열을 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졸로 보는 거지 한마디로. 아니 근데 무개념이라니까. 아. 맹탕이야 맹탕. 그런데 네. 이거는 정확하게 그 어드바이지를 받아가지고 전문가한테 네. 북한 핵을 근본적으로 차지해 언제까지 제거하겠다. 이렇게 내놔라 이거야.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어떤 수단을 압박을 해서 제거할 것이냐. 이걸 내놔라 이거야. 그 압박 수단은 뭐 그 생체, 그 경제 제재 이게 아니고 김정은 체제 자체를 정조전해서 김정은이가 이 핵 내가 포기를 하지 않으면은 예, 예. 내가 내를 바치고 내 권력 체제 자체가 무너지겠구나.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철수가 해야 된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아. 그 완전 대통령 되는 거야. 왜? 아, 지금 대선 유력 후보 중에 유일하게, 네. 유일하게 군대 갔다 왔어요. 그때 해군대의 출신이야. 근데 군의관이잖아. 아, 군의관도, 군의관 국회의원 아닙니까? 군의관도 해군 쳐주시나? 군의관도 저 전쟁 연습하면. 아.
아. 똑같이 해요. 옛날 그 패튼 대전차군대 영화 보세요. 네. 패튼 군의관 뭐 청진기 쓴다고. 아. 그 철모에 청진기 철모를 안 썼다 이거야. 네. 왜 안 썼냐 하니까 청진기 때문에. 야, 철모에다 국물 뿌렸어. 그게 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군의관도 군인이고. 그 뭐 저 같은 해군 후배라고 뭐 봐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군대밥을 3년을 먹었으면요. 그게 안 갔다 온 사람하고는 천재차별이에요. 그렇지. 국가안보. 일단 용어라도 알아들어. 용어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유학을 또 유일하게 갔다 온 사람이야. 윤석열이 갔다 왔어요. 이재명이 갔다 왔어요. 그렇죠. 외국 밖에 완전 우울한 깨구리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이 한 게요. 국제 감각이 없으면요. 나라가 그렇지. 살 길이 없다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네. 바로 그 외교 경제고 안 보고요. 네. 우리나라가요. 전부 강대국과 이것이 국제 질서 속에서 돌아가는 나라예요. 통일도 국제적인 힘이 없으면은 그 협조를 못 구하면 통일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에 전혀 경험이 없어. 근데 안철수 후보는 있어. 그리고 또 그 두 사람 중에 자기가 돈 벌어가 월급 준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안철수밖에 없어. 아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걸 우리 김기동님은 뭐 안철수한테 또 빠지셨네. 아니 내가 안철수하고 아무 인연이 없어. 하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도덕적으로 제일 깨끗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저 대선 지금 47일 남았는데 네. 제3의 후보. 가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그러니까 그 이 교수님 예. 지금 우리 심동보 제동님 말씀은 예. 김동길 교수하고 최진석 교수가 예. 안철수를 지지하게 된 그 심정을 알겠다 이런 얘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심정을 알 것 같다 예. 이거야. 아 김동길 교수 같은 분은요 사람 보는 게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네. 그걸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나는 내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정확한 분이에요. 저도 한 6, 7년 전에 그 김동길 교수님의 그 신촌 자택, 네. 거기 가서 이제, 안철수하고 악수한 그 자리에서 뭐 담소하고, 뭐 냉면, 뭐 만두 먹고, 평양식. 냉면. 그 뭐 했습니다만, 우리 저 이주전 교수님. 뭐 지금 전화 통화 불편하신 거 없으시면 계속 하시죠. 제가 한번 할까요? 아 그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정치 10년이면은 예. 자기의 강점은 IT 공대 쪽 아닙니까, 그죠? 하하, 그렇죠. 근데 자기 약점은 예, 이 스트롱 이미지가 약하다 않습니까? 스트롱 이미지. 스트롱. 근데 해군 대위를 했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몰라요. 모르죠. 결국은 제주도의 해군 기지. 예. 예. 해군 기지를 가면 그게 이제 밀리터리 아닙니까? 그러면 아. 제주 해군 기지로 해가지고 예. 자기가 밀리터리 이미지를 강화시키면서 예. 대한민국의 해군력 강화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산불 정책, 문재인 예. 산불 정책, 그렇죠. 그걸 폐기를 하고 국방부 외교를 강화시킨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코드 가입이라든가 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이 바다 물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해군력 조선소 선박 강화를 해서 그러면 이제 장보고 쪽에 가는 겁니다. 남쪽 진해 장보고 쪽에 가서 제2의 통일신라의 위대한 장보고의 해군력을 강화시키겠다. 예? 그러면서 그런 그 일단 육군에 있는 그 해군에 있는 그 사람들을 네. 어필을 하는 겁니다. 와. 40대 50대 그 군 장성들이 아직도 안철수를 몰라요. 해군은 나. 이야, 그거 진짜 그 좋은 아이디어네. 제주도에서 장보고 하는 물길 따라 어허. 사진세들 데리고 딱 대동을 하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국방은 해군에서 네? 해군에서 지킨다. 하. 여기에서 일본과의 해군 미국과의 호주 이렇게 해서 물길을 통해서 예. 다시 옛날에 그 우리 영화를 누리겠다. 아. 그게 이제 밀리터리가 연결되는 거죠.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지 아닌가 그죠? 아, 그거 하나로 먹었거든. 바다하고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아, 그렇지. 시파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강한 이미지를 예. 하면은 이거 상당히 인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야, 그 좋은 아이디어. 안철수 후보가 예. 저하고 인연이 하나 있네.
2012년도 대선 처음 출마했잖아요. 예. 안철수 캠프가 그 어디냐면 저 종강역 쪽에 있었어요. 아하. 거기에 해군 예비역 장성 참모총장 출신도 캠프에 간 분이 있다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모셨던 분이 한 연락이 와서 야, 내가 여기인데 지금 NLL 문제하고 제주 해군기지 그때 이슈였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아주 단명하게 좀 정리를 해주라, 이게. 아하. 그래서, 그거 왜 하십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되겠다. 아. 예, 예. 그게, 그, 입장을 정확하게 스탠스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때, 민주당 해가지고 그 제주 해군기지 그냥 대부분 대선 후보들이 예.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좀 받고 예. 딱 정리해 줬어요. 아, 안철수. 언론 보도용까지 발표용까지 내가 딱 바로 읽으면 되도록. 아하.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는 현재 추진하는 대로 원래 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아, 이 길로. 그다음에 NLL 문제는 예. 노무현 정부 때 NLL 문제가 많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 이거는 제 그 영예선이다. 아하. 이거는 절대 이거는 1cm도 그거 할 수 없다. 네. 딱 그 입장해가지고 그 배경 논리해가지고 다 정리해 주세요. 아. 그래, 안철수 후보가 그래, 너도 그 결과를 예. 확인해야 되잖아. 다 수용해야 돼. 내가 적어준 대로 다 수용해야 돼. 아. 그래, 안철수 후보가 제주도 갔어요.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 그때. 가서 발표했다니까. 아. 제주 해군기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그때 아이디어를 내가 했다. 내가 실무적으로 정리. 내가 정리가 드렸어요. 야, 신동구 제동님 또 뭐 안철수 캠프로 가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예. 해군 관련 이거 저 대통령 후보 네. 그때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떤 분이 문재인 후보보다 앞섰다니까 지지율이. 어떤 이런 한때. 예. 그렇게 굉장히 해서 아,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최소한 해군의 안보 관련 공약은 바로잡아 놔야 되겠구나. 마침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 그 캠프에 있어가지고 예. 내한테 연락이 와서 내한테 임무를 줬기 때문에 내가 진짜 승리를 다해서 정리해 드린 얘기. 야, 그거 진짜 저 우리 저. 근데 이분이 예. 그때 느낀 거는 아, 이분이 굉장히 그 저 그걸 잘 받아들이는구나. 아, 그게는. 그걸 느꼈어. 이게 옳다 그러면 딱 받아들이는. 받아들이고 다 그 했어요. 해군 관련 공약은. 내 시기는 그 우리 심재동님하고 우리 이주선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철수가 그거 정말 하면은 난 된다고 보는데. 그럼요. 이건 완전히 흥행 작품이 되는데. 예예예. 예, 예. 네? 이게 대한민국을 지금 우리 교수님. 네. 우리 이주선 교수님 이야기는 뭐냐면 안철수가 해군 출신이고 하니까 이른바 장보고 뭐 이렇게 나가면서 이른바 그 해양력. 시파워로 우리가 나가겠다. 어? 이건 완전히 그 친중과 정반대거든.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게 이 대양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조선이 망한 이유는 대륙을 지향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딱 이미 결론이 난 거야. 그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10대 강까지 올라간 거는. 네. 해양아. 그렇죠. 그 해양국가로 나가서 이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미국을 만나고 그렇죠. 유럽을 만나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게 해군 출신 중에서 지금 대통령 한 명이 나와야 되겠구만 지금 대한민국. 아니 사회가. 케네디 대통령 해군 네? 중위 출신이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케네디 대통령 해군 중위 출신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옛날 그 저 남태평양에서 그 저 그 저 태평양 전쟁 때. 네. PT 보트라고 있어요. 네네. 그 정장에서 중위. 그렇지. 근데 PT 보트가 이게 전투에 객침이 돼서. 그렇죠. 그 탈출했는데 그 성조원 한 뭐 결국 한 열 몇 명을 네. 한 사람도 다 같이 헌치가지고. 그렇지. 구조가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미화. 결정적으로. 그게 미화가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그렇죠. 부하를 자기 생명처럼 아껴가지고 네. 다 그 했다 이거지. 야, 대통령 또 여기서 또 케네디 대통령을 또 끌어올 줄은 몰랐네. 아, 그 케네디 대통령 그런 저 맞아 맞아요. 제가 대회 때 유학 갔을 때 83년에 네. 메사추세츠 주에 그렇죠. 그 저 폴리브라고 저 강이 그 있어요. 그럼 그럼 그럼. 그 밑에 가니까 예. 전함하고 잠수함하고 예. 피치증 있어요. 제가 보스톤에서 하버드 그러니까 피치증 어디서 가져왔냐 가봤니까 아하. 케네디가 메사추세츠 주 출신이잖아요. 그럼, 그럼, 그럼. 그리고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제클린하고 결혼해서. 예. 로드아일랜드 주 거기에 뉴포트 그 성당에서 결혼했는데 내가 그걸 예. 유학하겠거든, 뉴포트. 근데
그 프라비단스 아, 뉴욕포트에서 한... 유학하셨어요? 예. 네. 아. 미 해군대에 있고 미 해상전 학교가 있어요. 아, 몇 년도에? 1982년. 82년도에. 네. 아. 그래서 82년에서 83년. 이야, 근데, 빨리 가셨구나. 근데 이게 프라비단스로 가는데, 그 다리 밑에 그 강에. 예, 예. 군함이 세척이 있더라니까. 네. 그걸 가봤어요. 예, 예. 그 피지증이 있더라고. 케네디가 탄 게 다 설명해서. 네.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이걸 피트증을 못 구해가지고 아. 한국 해군에 가지 있는 거야 한국 예, 해군에 예, 예. 그걸 한국 해군에 샀대요. 아, 어, 그것을 예, 피트증을 피트증. 그 입전 교수님. 예. 지금 우리 저 심동보 제동님의 그 이게 뭐 저 이 지금 케네디 얘기하고 이러면서 지금 안철수 예, 예. 아 이게 예. 무슨 로드 아일랜드 뭐 영어 것과 다 나오는 거. 케네디가. 예. 선거 캠페인 할 때 예. 자기가 군 해군으로서 태평양 전쟁에서 죽을 뻔했다는 거 그렇죠. 책을 내고 굉장히 선거 캠페인 선전에서 책도 내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당선 중에 한 요소예요. 예예 예. 예, 예. 그 태평양 그게... 전쟁에서 죽을 뻔했던 거 살아났거든요. 네. 그 저 용사다 예. 전사라는 예. 거. 그 케네디가 리버럴 워리어라 그래요 역사학자들은. 그렇죠. 리버럴 워리어. 아. 군대 간 거.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잘 아시네 역시 역사. 캠페인했어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태극기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으려면 그렇죠. 이제 탄핵에 동참해가지고 이거 못 모르고 네. 이게 이제 탄핵에 동참한 사람 중에서는 알고 이걸 한 사람 있고 의도적으로 네. 네. 출세를 위해서 네. 또는 뭐 국회의원 배치를 위해서 여러 네. 가지로 해가지고 알고 저지른 사람 있고 탄핵을 예예. 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이제 뭣도 모르고 와와 해가지고 따라간 동조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는 과연 탄핵에 대해서 탄핵의 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했는가? 그렇지. 이거는 검증을 해야죠. 정원 사람이 뭘 자기가 알고 막 와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해가 내쫓아야 했는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때 뭐 와와 촛불을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동조를 했는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따져야 되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안철수가 예. 지금 이제 보수가 워낙 궁하다 보니까 안철수한테 예. 고개를 돌리지만 예. 우리 뭐 이춘 교수님과 우리 심재동님의 그 심정을 잘 알고 또 저도 뭐 최근에 그 안철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세하고 포괄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안철수의 근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탄핵을 해야 한다는 그 초강수를 가장 먼저 입에 올린. 일찍했어요. 예, 가장 먼저. 일찍이 그 탄핵하자고 주장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의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박지원이잖아요. 네? 예. 탄핵의 설계자였던 게 사실이란 말이야.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그 빨리 풀어줘야 된다. 건강 안 좋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 그 한민호 국장이 이를 박박 깔면서 그 안철수를 이제 조지는 얘기 중 하나가 그 작년 12월 16일 기자회견 때도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 자체에 대해서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 분명히. 어? 이렇게 전제를 달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안철수가 우양우 하는 거 이건 쇼다 말이야. 어? 한민호 대표가 이제 그 작년 12월 16일 날 안철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줘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12월 17일 날 우리 방송에서 네. 용카세 TV에서 토크를 했어요. 거기서 명확하게 얘기한 게 뭐냐. 안철수는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 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되 건강이 나쁘니까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 태극기 세력이 안철수를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좋아요 대선 후보 중에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정도 차이가 정도 그렇지 예 자.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은 탄핵. 운영이고. 그렇죠. 완전 원흉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도 운영이고. 윤석열은 징역 45년. 그러니까. 아, 탄핵에
이재명은 촛불 시위에 나가서 협작했고, 그렇지. 근성동회하고 예. 협잡을 했단 말이야. 탄핵 과정에. 네. 그다음에 탄핵된 후에 이제 기소시키고 구속시키고 예. 구형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윤석열 했잖아요. 네. 그걸 절대 못 벗어나지. 근데 안철수도 탄핵 찬성을 한 건 틀림없어. 네네. 한데 두 사람에 비하면요. 예. 질이 틀려, 질이. 안철수는요. 그냥 못 모르고, 예를 들면, 못 모르고. 아, 저도 그 당시에 약간 못 모르고? 못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나쁜 짓을 한 거로 최순실한테 그 놀아나가지고. 네. 그냥 국정을 농단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건 언론의 조작인데. 그래, 된대. 지도자가 그걸 믿으면 안 되지. 안 되는데, 네.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네. 장난 아니라니까? 지금 5년 전에 그 상황은요. 심지어 김동길 교수까지.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고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때 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지금 뭐 보수라고 한 사람들. 99%가 다, 어?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요, 아까만 제가 북한 핵 문제하고 자유통일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어. 탄핵에 대해서, 네. 그때 내가 정확하게 몰랐다, 사실은. 나 못 모르고, 야,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마녀사냥에 억울하게 하는 걸 난 몰랐다. 그래, 나도 언론에 속았다. 네. 나도 속았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후회한다, 이거지. 탄핵 이건 잘못된 거다. 한마디 하면 돼. 지금 하시라 이거야. 아, 안철수가? 그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 탄핵 문제를 반드시 안철수가. 그럼 안철수가 그렇게 하면은 보수들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대선판을 확 뒤집어지죠. 대선판을 뒤집어진다. 근데 지금 윤석열한테 그걸 바라는 거 아니야. 윤석열은 뭐...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 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두 달이 뭐야. 지금 작년 1년 내내 그랬지.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처음부터 박근혜 문제를 푸는 거기서 출발을 했어야 되거든. 그렇죠. 어? 근데 너무 늦어버렸어. 전략적 포석을 다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은요, 이거를 다시 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없고, 그리고 안철수는 계속 지금 희망을 계속 새로운 그 만들고 있어. 그 전략적으로 포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종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양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네. 거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국가 대전략이 없어요. 지금 각 대선 후에 네. 안철수가 유일하게 5호를 먼저 내셨거든. 그 저 자기 이제 과학적인 그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네. 딱 그거 좀 더 손질해가지고 네. 딱 내놓으면 돼. 그 미래 비전이 없다, 미래 비전이 없다,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답답하다는 거지. 대통령 각을 내놔라, 이거야. 아. 그러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제 안보 문제. 안보 문제.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하고 자유통일까지. 그렇죠. 북한. 그걸 완전히 그냥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우파들이 네. 갈급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제. 네. 여기에 대한 완전 석고대제. 네. 네? 석고대제까지는 안 해도 돼. 네. 안철수는 나 진짜 몰랐다. 그건 내가 참 잘못 판단했다. 이거 탄핵 잘못된 거다 하면 돼. 사과드린다. 그렇죠. 응? 그때 그 진실 밝히자. 그렇죠. 억울한 게 있으면 밝히자. 그럼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완전히 당내에게 이거 진실을 규명하겠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게 있으면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다. 아, 끝이에요. 하... 그러면 완전히 저 중도층의 저 20% 있잖아요. 그 중에 정권 교체 희망하는 사람 55% 곱하면은 네. 최소한 12~13%가요 바로 안철수 표로 더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17% 하면 30%로 넘어와 버려요. 그 역전이 되는 입성 역전. 교수님. 그 우리 공화당에서 말해요. 조원진 대표가 대선 후보 나오셨지만 그 조원진 대표의 우리 공화당하고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손잡을 가능성은 없어요? 예? 제가 어떻게 저 가타부터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하면 이거 완전 대박일 것 같은데. 예. 제가 그거는 제가 조원진 안철수 조원진 공동 정권 만들겠다고 일단 한번 뭉쳐보면 어떨까요? 근데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 말할 수 있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아. 예. 왜냐면 의사 결정 기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다만 이제 안철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그 당시의 입장, 네. 그리고 지금의 입장, 네. 그것은 우리 우파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탄핵했고, 네. 지금은 이런 심정이다. 네. 어? 이 점은 잘못됐고, 이 점은 이렇다 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예. 누가 그걸 갖다가 지지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조원진 대표한테 한 번, 예.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정치는 예. 이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예? 예. 그, 조원진 대표가, 갑자기 무슨 홍준표 만나겠다고 했거든. 예. 그래서 내가 택도 아닌 소리 마라. 어? 당신 왜 그러냐? 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공화당이 이른바 그 지금 국민의힘과는 그 당의 뭐 강령과 그 정신 태생 그 태생하게 된 배경 이걸 다 보면은 사실은 예예. 사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보수 우파 정당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 우리 공화당이 나는 안철수하고 손을 잡을 경우 나는 이건 굉장한 동력을 받을 걸로 봐요. 잠깐만요. 예. 예. 지금 우리 그 감사 기쁨님 슈퍼챗 보내셨고 전원 주택님이 또 슈퍼챗 릴레이 가자 해서 보내드렸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 이게 정치는 이게 지금 뭐냐면 47일 남았나요? 47일이 길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치적 상상력이에요. 어? 나는 우리 공화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고, 안철수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게, 이른바 조원진 안철수가 한번 손을 잡으면, 나는 이게 대박이라 보는데. 아, 이건 소위 말하는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 조원진이가 공동정권 만들자고 하는 거야. 어? 그러기 위해서 안철수가 이제 완전히 정말 잘못됐다. 어? 지난번 내가 정말 사리 판단이 잘못됐다.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나왔어가지고 한번 우리 공화당도 맨날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하면 하지 말고, 예. 우리, 지금 현재, 네. 현재 그 구도를 보면, 예. 특히 이제 저 여당은 더불어 이재명 쪽으로 똘똘 하나로 원탑으로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 예. 어떻든 뭐 어떤 쥐고 먹고 하는지 몰라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죠. 우파들은 여러 개로 쪼가지로 이제 분열된 건 사실 아닙니까? 네네. 그 하나의 결론은 뭐냐? 네. 혼자서 독고다이로는 정권 잡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연대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하느냐? 그 세력이 결국은 민심을 얻어가지고. 정부를 잡을 거 아닙니까? 빨아다니까요, 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 보면은 댓글에 말이죠. 예. 이 교수님. 아, 그거 진짜 대박이네. 어? 조원진, 안철수 대박이네.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지금 이게 우리 공화당 당원으로 의심이 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공화당으로 간다. 우리는 간다, 이거야. 이거 완전히 내가 볼 때 독구다이, 독구다이. 어. 우리 공화당이 독구다이로는 내가 볼 때는 안 된다, 이거야. 어? 제가 여기서 제가 우리 공화당 안철수 공동정부 제안을 말씀을 안 드려도 예예 예. 아마 여기 들어오신 우리 공화당원들이 예 제가 말씀 올리기 전에 벌써 전달할 거예요. 아아아아 이런 게 논의됐다고. 왜냐면 여기 우리 공화당에서 한두 명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즉각 보고가 되나? 그럼요. 아니 여기 또 한두 명이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저 그 월요일 회의하기 전에 네 끝나면 바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다 쳐서 윤칼체에서 저 우리 공화당과 안철수의 공동 제안을 했다 카더라 윤석열 예. 대표가 예. 했다 카더라 해가지고 벌써 뭐 저 ESU, SNS로 벌써 올라가 제가 안 해도 다 올라가요. 제가 오늘 그 이전 예. 교수님이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 연결을 굳이 그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배경을 이제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냐면 안철수가 지금 한계가 봉착해 있거든. 그리고 예. 조원진도 안 떠요. 어? 근데 조원진 대표도 이게 뭐 독구 따위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에? 정치란 건 소신과 명분도 중요한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돌파구를 찾아가면서 예. 새로운
이 모멘텀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 오늘 이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난 조원진 안철수 안철수 조원진이가 한번 손을 잡고 한번 나가보면 나는 그 상당한 난 얘기가 된다고 본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당은 안 들어와요? 국민의당? 네. 안철수 국민의당 이게 안 들어와요? 아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들어오죠. 네. 거기도 그냥 우리 뭐 윤카사 TV는 이게 뭐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대깨문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대깨문까지 들어와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가 네. 나오면 그걸 갖고 이제 또 자기들이 네. 또 이 어? 그게 뭐 하여튼 뭐 생각이 다양하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런 이야기 있었다. 많이 알면 좋죠. 뭐. 아 나는 이건 뭐 그렇게 되고 민주주의 그 우리 또 우리 이유천 교수님이 예. 또 김건희에 관해서는 또 김 전문가세요. 어? 아 그래 오늘 이 말씀 좀 들으셔 드려야 돼. 예. 아 완전 전문가야. 내가 볼 때는. 예. 건강이 이야기합시다. 예예. 우리 김건희 그 김건희 여사님의 그 왜, 그, 지난번에 예. MBC, 스트레이트에 나왔잖아요. 예, 예, 예. 그것도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재미난 게. 예. 그, 마누라 싸움이 됐습니다. 마누라 싸움. 마누라의 그 이미지의 싸움인데. 마누라 싸움. 예. 악녀와 마녀의 싸움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녀와 아. 마녀. 네. 악녀와 마녀? 네. 악녀와 마녀. 악녀는 누구로 대칭됩니까? 악녀는. 남편이. 자기 형, 그, 정신병자를 몰 때. 네. 웃거나든가, 거기 동조를 하는 거. 옆에서 막 깨끼게 되는 거. 예, 예. 예, 김영희. 착한 여자는 아니죠. 하, 그거 지금 막 소름이 끼치는지. 예. 옆에서 막, 웃음 소리가. 제가 저, 국가 이재명을. 예. 다 읽었어요. 아. 거기에, 그, 녹취록을 했는데. 네. 그, 저, 이재선이 아들하고. 김혜경 씨하고 저 전화통화를 했는데. 예, 예. 당신 사람이 아니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재선 아들이 좀 저 대꾸를 하니까 그렇죠. 김민희 씨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는 자기 내 남편을 정신병으로 모는 거를 말렸는데 예. 이제는 두고 봐라 이제 한번 폭통 본다 이렇게 그 대화록이 나와요. 아하.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때 여자가 그게 동조를 했다는 거거든요. 알고도.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걸 동조하는 건 동조자 아닙니까? 범죄 동조자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김근희 씨는 네. 그 진짜 좌빨, 강남 좌파라고 다 고백했잖아요. 예예. 윤석열 부부는 강남 좌파다. 자기들이 그랬는데 예. 그 외간 남자하고 전화를 하면서 네. 이렇게 해서 그걸 역용해가지고 이용하면서 머리가 창길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아하. 그게 이제 학력을 떠나서.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렇죠. 윤석열이가 첫 번째 남자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 왜냐면, 남자를 많이 다루하는 솜씨거든요, 그게. 아. 그러면 아, 저도 동로마, 그때, 저도 그렇게 느꼈어. 동로마의 그, 비잔틴 황제의, 이거, 데오다르 황후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했듯이. 네. 네? 그렇듯이, 굉장히 그, 예를 들면, 나포레옹 밑에 그 조세핀 있죠, 조세핀. 네. 야. 조세핀이 남자를 여자들 남자를 굉장히 잘 달았거든요. 조세핀이 와 테크닉도 좋고 조세핀이 네. 테크닉 그런데 이 악녀와 마녀의 대기라서 이게 참 재미난 글이에요. 예. 그리고 요번에 김건희의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제가 느낀 게 권력을 출신을 하도록 권력을 충동질하는 데서 뒤에서 펌프질한 뭐 한데 예. 거의 침실 정치 헤드폴리틱 예. 침실 정치를 통해서 윤석열을 이까지 오게 뒤에서 코치하고 막말로 손가락으로 왕자 해가지고 돌리게 했지 않습니까? 무슨 조사해서 예, 예. 그걸 누가 어린지 했겠습니까? 누가? 누구 부인이 한 거 아닙니까? 점을 보고 예. 옛날에 그저 저건 말기에 그 저 대원군의 며느리 민비 알지 않습니까? 민비 그렇죠. 민비가 딱 떠오르더라. 민비가 무당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아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구판 벌렸어요. 예탕금이라 해가지고 네 일제 때 일본 황실에 돈까지 빌려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무당 구두를 했다니까요. 백성을 주고 가는데. 예. 민비가. 예. 민비가. 예.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김근희 씨가 김혜경 씨는 남편을 이렇게 따라가는 스타일이고 언제든지 네. 못된 짓인지 좋은지 남편을 따라가잖아요. 수동적으로. 아. 근데 김근희 씨는
남자를 링크합니다. 남이나 나시나 이게 차이 납니다. 아, 남자로. 이 교수님이 그 여성에 관해서는 상당한 조예가 있으셔. 예. 그렇게 되세요. 왜냐면 동로 황제의 그 저 부인인 그 데오도라도 예. 데오도라가 그 사탕가의 여자 있지 않습니까? 아. 유스티아누스 황제. 그렇죠, 그렇죠. 만나기 전에 여러 남자하고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황제가 이 여자가 너무 총명했기 때문에 아내가 결혼했거든요. 하. 그래가지고 공동 통치했어요. 유스타니스 황제하고 어허. 데오도로는 황제 옆에 바로 여자를 앉아가지고 공동으로 다 관리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남 여자도 남자 관계 남자의 그 경험이 많은 남자 여자들은 예. 남자를 잘 다룰 줄 알고 정치에 대해 굉장히 해박한 그런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야. 여자들이 남자를 많이 사귄 여자들은 김기리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 저 오늘날 윤석열이 만든 거는 김건희예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이 되네. 그럼 왜 가능성이 커요? 공동 정치. 이야. 동로마의 유스타니스 황제와 데오도라 판으로. 예. 그래 나폴레옹의 조네딘처럼. 아. 남자 다루는 게 아주 능숙하고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게 김건희라고 보면 됩니다. 아, 맞아요. 아, 조선일보 방사장하고 김대중 주필 해가지고 예. 한번 해봐라고 좀 비밀리 회동해가지고 꼬셔봤겠지만, 그렇지. 근본적으로 권력에 충동질 한 거는 김건희라고 저는 그걸 봅니다. 아, 그래서 폴리틱이나 침실정치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김건희가 리드를 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비디오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바본데 충맥인데, 그렇지. 내가 이래 하라 코치해가지고 다 이까지 왔다. 내 없으면 그건 충맥이다. 아무도 못한다. 실제로 그 저 검사기 때문에 검사라는 거는 예. 오더를 받아가지고 지시를 하거든요. 이래 이래. 네. 아주 칼질이 정해진 칼질이에요. 하, 그렇죠. 정치적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시키면 마누라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뚝심 있기 때문에 버틴 것이고 예. 아마 김정숙 여사보다 더할 겁니다. 아마 차례가면 보세요. 어느 여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며 그렇지. 어떤 외간 남자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형 어? 오빠님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역용해가지고 방송에 나오게 하면서 네. 자기 자신의 면집을 줄 수 있는 그 말솜씨라는 게 예. 그냥 보통의 처녀들이 할 수 있는 재주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 뭐 엄청난 거지. 경험에서 있는 건데. 예예예. 예, 예. 어? 그 아니 이 온갖 풍수 이것저것 경험이 많은 여자 아니면 그런 걸 못 합니다. 보통 얘기 아니죠.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그 눈빛을 보세요. 눈빛이 보통 눈빛인가? 아~ 그 언제 또 눈빛까지 보셨습니까? 아이고 참 예리하십니다. 예리하십니다. 아, 우리 이천 교수님이 우리 아~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이 여성학의 권위자셔. 예. 아, 야 눈빛. 저 이천 교수님. 그 부전공이 여성학에 있었습니까 옛날에? 제가 일찍 연애를 좀 했죠. 지금 좀 했으면 10대. 아 사모님이 들으셔도 뭐 관계없는 소리시죠? 다 알고 있어요, 제 과. 아 다 알고 있어. 야. 그게 옛날에 그 부산에 항구 도시에 예. 부산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요. 예. 그 상당히 일각에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부산이 간단치가 않죠. 간단치가 않죠. 않죠. 아, 여성학에 대해서는 다 권위자들이. 아, 지금 우리 형님도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왔거든. 예. 틀려. 아. 저는 완전 촌놈이고. 야, 김건희에 대한 해석이 명쾌하게 나오네. 역사적으로 다 그게 있는 거죠. 그죠?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역사적으로 이른바 부인이 예.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대박 터뜨린 사람들, 인생 역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예. 여자가 선한지에, 예. 예. 국가 이익. 예.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국가 이익 아닙니까? 유병수 여사도 있고. 그렇죠. 여자들의 지혜라는 것이, 살이 사욕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느냐, 국가라는 이런 선한 마음에서 오느냐, 근본적인 거는 나를 점치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바른 세상을 위한 책략이냐, 예예. 예. 그냥 막연하게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 내 새끼 내 남편을 위해서 예. 어떤 책략을 쓰느냐, 네네.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아이고 잠깐만요, 우리 제이에치님이 슈퍼챗을 올려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예예예. 예, 예. 오늘 처음 올려주신 분이네. 예예. 예. 감사. 예 말씀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좌파인데 윤석열이하고 그저
김건희 씨가 강남 좌파인데. 네. 강남 좌파에서 강남 우파로 지금 전향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의 김건희 씨라든가 이런 윤석열이 이렇게 보면은. 네. 국가,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눈물이 없어요. 하. 낙태해서 슬펐다. 뭐, 내 전부 개인 돈을 얼마 벌었느냐, 누가 뭐 했나, 안 했나. 남자, 여자, 뭐, 성행위, 뭐, 미투 같더니. 그렇지. 잡동산 이야기인데. 뭐, 소리를 질렀느니, 안 질렀느니. 예. 예? 대한민국 국가가 어떻게 간다 하는데, 윤석열이한테. 예. 당신이 어떤 애국심으로 나를 바로잡으라는 코치가 없어요. 그게 아. 어떻게 위기라니까요. 이 권력에 대해서는 네. 완전히 빠끔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잔챙이 책략이냐. 네. 국가의 어떤 애국의 혼을 가지고 코치를 하느냐. 하. 엄청난 차이 나는 거예요. 이야, 그래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잔챙이 장난 잘 치는데 남자들 뭐, 그, 저, 이렇게 저렇게 갖고 노는 거는 여자들의 전주인데. 예. 여자들의 기본이 김근희 씨가 가지고 있는 강남자파의 애국심이 있느냐, 이야기. 그렇지, 그렇지. 그래요. 거기에서 윤석열 빠돌이들은 예. 지지자들은 네. 김근희 씨에서 그걸 물어야 돼요. 강남 좌파에서 강남 우파로 왔을 때 당신은 얼마나 어떤 애국심으로 네. 나라를 리빌딩 정상화할 네. 것인가. 네네. 남편에게 제대로 국혼에 대해서 대한민국 혼을 살리려고 코치를 하느냐. 아하. 그냥 대통령만 되려고 그냥 발언을 하느냐. 하하. 지적해줘야죠. 어제 그저께가 무슨 뭐 저 단일화가 예. 윤석열이 막 열창을 했다 그럽니다. 윤석열 하자고. 아하. 다만 그 부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야죠.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 예예 예, 예. 그 애국심을 가지고 애국의 혼을 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지 그냥 그냥 단일화 해가 정권 교체를 하자는 거는 뭐요? 당신한테 뭐 정권 믿기겠다는 게 뭐요? 그렇지. 제가 그 뉴라이트 할 때도 예. 지금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뉴라이트 할 때도 이명박 부부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러면 이명박 지지 이명박 대통령 후보한테 예. 뉴라이트 우익에 확실히 서라. 그걸 가을이 욕을 못했어요. 하하. 무조건 지지를 하면은 예. 이명박이가 알아서 오른쪽에 서지. 우익 실험질을 하지 싶은데 딱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중도 실험질을 내세워가지고 뉴라이트가 뒤통수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시민단체들이 무조건 빨아당기면 윤석열이 빨면 네.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 제가 뉴라이트 정무위원 공동대표 하면서 느낀 게 예. 어떤 권력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해가지고 그거는 그 권력자의 선의에 네. 기대하는 거죠. 예예. 예. 근데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대충 되고 나서 완전히 바뀐다니까. 완전히 바뀌죠. 예, 예. 완전히 바뀌어요. 원래로 돌아가지 원래로. 예. 하. 그러니까 그냥 원래로 윤석열도 대통령 되면 그냥 좌파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원달로. 예. 윤석열이가 권력과 출세에 얼마나 그저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예. 철판을 깔았는데. 네. 브로크 철판을 깔은 사람인데 그저저 김종인 내치고. 네. 그다음에 저 홍준표 내치기 위해서 언론부에 하는 거 보세요. 아. 그전에 이거 얼마나 자롱무비하게 사람을 쳐냈는가. 저 없는 사람을. 아 네. 그것도 저 김건희 아이디어인가? 그 김건희가 좀 착한 사람이라면 예, 예. 이거는 하고 저건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할까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45년 구형을 때릴 때 김건희 씨는 뭐 했어요? 당신들 다 대화할 거라고. 그러면 남편이 45년 때려야 되는데 당신 어찌 생각하냐? 네. 박성문에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김건희 씨는 뭐 했어? 에? 내가 유산했는데 더 세게 때려버려. 그래요? 아. 그거 너무 과하니까. 예. 한 4년, 한 2, 3년 때리고 말아. 예, 예. 그리고 코치를 안 했잖아요. 예. 예? 남편이 막노라 말 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 코치 김건희가 뭘 했냐 말이야. 예? 그러면 김건희 인간성이, 지금 뭐죠, 김건희 무슨 뭐, 시저니 뭐, 저기, 줄리아스 시저니 뭐냐 해가지고. 그렇지. 나발통 물어대는데. 예, 예. 원더 건이. 예, 예. 원더우먼. 예. 아하. 김근희 씨가 선한 마음이 있느냐, 양심이 있느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에게 올바른 코치를 하느냐 이야기예요. 예, 이걸 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그쪽에 결국은 김근희하고 윤석열이가 종교가 뭐냐, 네. 하나님을 믿느냐, 부처님을 믿느냐, 진정하게 믿는 게 무당을 믿느냐, 믿는 절제자가 뭐냐, 네. 이것도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예. 참 심각한 문제예요. 네. 오케이. 아이고 이천 교수님 오늘 지금 1시간 반 동안인데 그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이 토크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속에서도 오히려 스튜디오에 나와서 하실 때보다 더 이 저 촌철살인의 논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패널을 잘 만나셨네요. 네, 건강을 좀 늘 챙기시고. 우리 심동부 제동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이고, 부정선거 얘기는 안 했어요? 네네. 부정선거는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한마디만 하면은. 네, 한마디만 하고. 그 조혜주 그 중앙선관위원장이. 그렇죠. 연임된 게 문제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 양반이 선관위 직원들이 이야기 들으니까. 예. 실 반발을 해가지고. 하하. 부담돼가지고 다시 또 사표를 냈대요. 선관위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 예. 그게 네?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저 이촌 교수님. 예, 예. 정말 3구 대선이 지금 구조적 부정선거. 그건 심각합니다. 저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 한마디 하면요. 예, 예. 2019년에 우리 공화당이 통영하고 저쪽에서 저 창원입니까? 그렇죠. 창원. 저 7번 우리 공화당 네. 후보를 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통영에서는 2번으로 해가지고 저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으로 처음부터 당선됐고 네. 개표할 때. 네, 네. 근데 창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면 4월 3일 개표하는 날 오후 내내 2번 이기고 있었어요. 아. 2번하고 4번 정의당 대결이 있거든요. 네네. 1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기본 포기하고. 네. 그랬는데 하루 종일 오후 내에 2번이 500표 내지 800표 1위를 하고 있었는데 자정 10시 반에 불이 나가버렸어요. 정전사태. 정전사태가? 예. 그럼 한 11시에 또 7, 8번 불이 나갔어요. 아. 예. 두 번 불이 나갔는데 그 뒤에 다시 개표를 했는데, 사전투표 개표를 했는데, 예.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 36표로 정의당이 역전해 버렸어요. 아이고. 불 두 번 나가고. 근데, 창원이, 거기 불이 전기가 남아 돌아가는데, 창원이 무기공장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예, 예.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제 무기공장, MC팀 공장 있는데 알죠? 네네. 그 창원 그 공단. 근데, 4월 3일 개표소에서 부정, 선거 불이 두 번 나갔는데, 아하. 그리고 그래가 뒤집어졌는데, 제가 저, 요번에 그, 저, 부정선거 문제를 해가지고, 조원영 변호사가 쓴, 왜 사전투표가 승부를 갈랐나, 그 책을 봤어요, 지난번에, 6개월 예. 전에. 예, 예. 유튜브를 올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부정선거 문제. 예.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오전에 선배 찍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1시나 2시에 불이 정전 사태가 나면서, 음흠. 나중에 선거가 뒤집어졌어요. 예. 정전 사태 이후에 예, 예. 미국도 저게 저 야밤에 불이 나가 정전 나가고 뒤집어진 데가 많았거든요. 이번 트럼프 저 선거할 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부정 선거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 유치원님 장시간 참 열변을 토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지금 보니까 뭐 생생하십니다. 예예. 예. 살아 계시니까 또 다음 또 이 어차피 설 지나고서 예. 아니면 다음 주에 제가 시간 만들어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저 우리 이 심동보 제동님 오늘 예. 뭐 안철수한테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고 해서 정말 돋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신 윤카세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토요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청에 참여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슈퍼챗 올려주신 분들 또 채팅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자발적 구독료 도서 주문 페이팔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국전 토크 콘서트 2월 6일 오후 2시 종각역 4번 출구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는 대왕빌딩 11층 여러분 2월 6일 스케줄은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참석 방법은 제가 조만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아이고,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 이주준 교수님은 그냥.
동서 고금을 정말 다 그냥 누나들시네. 아이고 예예. 예. 자. 몇 분은 아 잠깐만.